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아,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바탕안에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고인이 된 엔리오 모리코네라고 하는 음악가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928년 11월 1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나셨고요. 2020년도 7월 6일 향년 91세로 세상에 별세하셨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유튜브 방송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분의 영화 음악, 제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 중학교, 고등학교, 약간 질풍노도의 그 시기 속에서 약간 감수성 있고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이렇게 올바르고 곱게,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음악 한편으로, 영화 음악 한편으로 한 청소년기를 거쳐왔었던 저에게 있어서 크나큰 영향을 끼쳤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7월 7일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안방에 가서 업로드한 영상들을 사진을 옮겨놓고 썸네일 작업을 하고, 여동생 조카네 집에 가기 위해서 또 옷차림새를 차려입는 와중에 제 귀 뒤편으로 의심스러운 말이 들려왔어요. 그 엘리오 모리코네라고 하는 이 음악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비보를 뉴스를 통해서 알려오더라고요. 순간 가려다가 멈칫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또 여동생네 집 가는데 시간이 진짜 한 15분 더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듣기로는 얼추 듣기로는 산 등정을 하다가 다치셔가지고 낙상해서 다치셔서 병원 치료 중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91세 치고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크고 가장 오래 사신 고령자 분이시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분에 대해서 진짜 추모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유일하게 추모하는 연예인이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2020년 4월 1일 장국영이 죽은 그 만우절날에 장국영을 기리는 마음으로 진짜 뭐 저작권 뭐 침해 신고를 당해도, 그리고 뭐 수익 창출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그분이 출연했던 영화들 이야기들과 제가 이분을 추모하게 됐던 이야기, 그리고 아울러 그분이 노래 불렀던 것 중에서 제가 그나마 좀 좋아하는 앨범 두 곡을 이렇게 틀었었는데, 그게 이제 저작권 침해로 뭐 수익 창출, 제가 나중에 수익 창출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누군가를 추모한다는 그 영상만은 제가 내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면서 이 에니오 모르코네라고 하는 이 음악 선생님은 말, 영화 음악을 주로 위주로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중에서 하나가 그거였죠. 아우와와 와와와 황야의 무법자 클린트 이스트의 한쪽 입을 삐딱하게 시가잭을 물고 있는 그 서부 영화계 오프닝 곡으로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 가장 유명했던 건 말이죠, 누구나 제때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나 아니면 CD 플레이어를 갖고 다니면서 많은 뭐 가요들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영화음악에 심취할 수밖에 없어 했었던 영화음악가 중에 대표적인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시네마 천국, 시네마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저는 솔직히 그 영화 보면서 진짜 마음이 많이 울컥했습니다.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뭐 사랑도 지뿔 개뿔 모르던 제가, 에? 그 영화를 보면서 솔직히 좀 이해는 잘 못하기도 했었고, 그래도 음악이라는 게 말이죠, 그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다시 되새기게 하고 곱씹어보게 해주는 영화감독으로서도 최고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선거날엔 말이죠,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를 쉬었어요. 애들도 쉬고,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강당에 모여서
하루 반나절이 지날 만큼 지금처럼 기계식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선거 투표용지를 그거를 산출해내고 그럴 당시에는 TV에서 맨날 그것만 나왔어요. 투표 결과 막 공중파 거의 안 하고 말이죠. 그때 당시에 SBS가 개국할 당시였는데 Once a More Time America라고 되게 긴 장시간의 영화를 할 때 이분의 그 독특한 그 음향 향취가 너무 깊게 까려진 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분이 영화 음악 감독으로서요, 제가 아는 거라고는 시네마 천국밖에 없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이분이 제 삶 속에 이분의 명작, 띵작들, 그런 무수한 걸작들을 영화 음악으로 많이 담당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영화 음악 감독들이 그 SF물로 좋아하는 그 스티븐 스필버그와 단짝인 존 윌리엄스나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과 유난히 많이 작업을 했었던 제임스 호너 이런 식으로만 많이 알게 됐는데, 제가 주로 영화나 외화를 많이 주로 많이 볼 때요, 감독 그리고 이제는 영화 감독 및 영화 음악가를 많이 보게 돼요.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 시작을요, VHS라고 하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 비디오 테이프를 항상 보면 한 세 번을 돌려봤어요. 첫 번째는 영화 자막 보느라고 내용 보느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주변 그 풍경을 많이 봤어요. 뭐 오래된 자동차라든지 주변 집 풍경 그런 걸 봤고요, 세 번째는 음향을 많이 봤어요. 음향 쪽이 아니라 음악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카세트로 듣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화질 좋은 걸로 나온 음향이 CD라서 CD플레이어도 용산 가서 사갖고 와서 듣고요, 나중에는 MP3가 나왔을 때도 MP3에다가 영화음악을 많이 듣고 달았어요. 특히 이분의 노래는 제가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질 만큼 들었어요. 진짜 오히려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도 당연히 감동적이고 되게 명작이긴 했지만 그 음악이 영화를 거의 90% 이상을 멋들었게 살려준 영화이기도 했고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래저래 알갈바 하면서 사진도 어제 좀 작업을 하려다가 너무 방대한 스케일이다 보니까 검색을 해서 이분의 역작들 대표적인 그 영화들 및 그 영상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작권 신고가 되고 뭐 수익 창출이 안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의 할 이야기는 저는 이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준비한 유튜브 영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점 유점 해주시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구독과 좋아요 이런 말도 안 할 거고요, 심지어 여기 옆에 엠블럭으로 항상 뭐 후원 답글 달아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거 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이 예전에 무슨 영화 음악 그거 하시러 오실 때 부인하고 같이 오셨었어요. 근데 저의 날에 무슨 부산국제영화제인가 무슨 영화제 때 한번 부인하고 같이 레드카펫 밟았다가 그 경비하시는 업체 쪽 사람들이 이분을 못 알아보시고 이렇게 홀대했었다가 마음에 좀 상처를 많이 받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되게 명장이십니다. 명장 이분은 진짜 영화음악만 아니라 이제 최고의 명장이셨는데 아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제가 이분의 연역을 갖고 왔는데요, 좀 읽어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 화면 좀 키고요. 아유 잠깐만요. 아유.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이다. 존 윌리엄스, 한스 짐머와 더불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화음악 거장이다. 굉장한 다작으로 유명하며 지금까지 무려 500여 편이 넘는 영화의 음악들을 작곡했다. 1928년 11월 1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로베르트 모리코네는 재즈 트럼펫 연주자이기도 해서 어릴 적부터 트럼펫과 음악 이론을 배울 수 있었다. 9살 때 이미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서 개인적으로 트럼펫 레슨을 받을 정도로 음악에 뛰어난 소질이 있었다. 12살 때
공식적으로 같은 음악원에 등록해 일종의 예비 과정인 하모니 프로그램과 트럼펫 전공 본 과정을 차례로 이수했다. 이 기간 동안 트럼펫 외에 작곡가 지도했고 특히 작곡 지도 교수였던 전위파 성향의 작곡가 고프레도 페트라시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와 전쟁의 공포를 겪으며 매우 힘들게 공부해야 했고 이때의 현시창 경험은 이후 영화 음악가로서 작곡한 작품에도 반영되었다. 1946년에 트럼펫 전공으로 학위를 따서 졸업했다. 작곡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체칠리아 음악원 작곡가 외 재입학해 페트라시에게 계속해서 배웠다. 이 기간 동안 가곡을 비롯한 소위 순수 음악에 속하는 곡들을 작곡했다. 동시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방송음악 작곡 편곡으로 전후의 생활고를 타게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영화음악으로의 전향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54년에 작곡 학위를 따서 두 번째로 음악원을 졸업했다. 졸업 이듬해인 1955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화음악 분야에 뛰어들었다. 제가 알고 있는 연역은 여기까지 조사한 바가 다고요. 일단 이분의 대표 연작을 보도록 하죠. 여기 나와있죠?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제가 지금 제 업로드 영상 녹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잠깐 끊을게요. 왜냐면은 제가 오늘 오후 한 1시부터 2시 반까지 이분의 이런 연역과 제가 이분을 왜 존경하고 왜 안타까워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분의 여타 뭐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해도 그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제가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작권 및 수익 창출 및 구독 후원 다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누군가를 추모하기 위해서 돈이 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업로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차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성급하게 호다닥 달려와서요 다시 재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분의 연역과 제가 왜 이분을 존경하고 또 이분을 대단한 거목이자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는지를 여러분들 앞에 짧게나마 지금 앞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걸린 게 없었습니다. 그 뒷부분에 그분의 주된 작품인 시네마 파라데이소, 미션, 그리고 황야의 무법자, 원스 오브 타임 아메리카 이런 음악들을 부금을 저장을 해놨다가 한 정확히 58분 정도 해놨다가 또 마지막 인사 짧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앞부분만 음악 나오기 그 전까지만 제 업로드 영상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유튜브를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그분의 전반적인 작품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엘리오 모리코네 1928년 11월 10일 이탈리아 로마 태생이고 2020년도 7월 6일 향년 90세에 별세 하셨다고 나왔죠. 이분의 대표작들을 한번 찾아보셔. 이미지 파일로 보는 게 낫겠죠? 많은 업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거 보시죠. 서부의 황야의 무법자, 그리고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 이게 우리나라 노노놈이 얘를 모티브를 따서 많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서부 영화도 유명했지만 저는 이분의 영화 중에 미션도 있습니다. 그거 많이 유명하죠. 그리고 이분이 진짜 많이 유명했던 게 뭐였냐면은 요 시네마 천국 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분의 이 영화 이 카세트 테이프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심지어 CD 케이스
CD 플레이어를 사고 CD 플레이어 정품 CD를 사서 들을 만큼 저는 이분의 모든 음악들과 영상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영화를 보다도 이 영화를 보게 해서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이분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 영화를 다시 머릿속으로 회상하게 하고 곱씹어보게 해주는 그런 명작들을 많이 남겼던 분이시죠. 그리고 미션이죠. 이건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Once Upon a Time in America 한 3, 4시간짜리인데 와 선거날 이거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 말로만 듣던 항해의 무법자. 제가 좀 이따가 이분을 기르는 마음으로 음악을 틀 겁니다. 아참 참고로 오늘은 저작권 뭐 침해 신고를 당해도 뭐 나중에 수익 창출이 안 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거 바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엘리어 모리콘의 이분의 추억 아닌 추억 음악들을 좀 들어보시면서요. 제가 어제 몇 개 보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음악들을 삽실반 틀었었는데 이게 다 커트가 당했어요. 이런 것도 제가 녹음을 했었는데 아 좀 안타깝게도 이게 저작권 침해로 해서 이렇게 영상이라도 올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랄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타깝지만 이분의 음악을 들으실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엔리오 모리꼬네 해가지고 그분의 베스트 앨범집이나 그분의 영화를 통해서 그분의 음악의 선율을 제대로 잘 살려준 영화를 보고 싶으시면요 시네마 천국 시네마 파라더이스를 보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오늘 참 별일이 다 있네요. 아무튼 오늘 7월 8일이고요 어제 7월 7일 엘리오 모리꼬네의 별세 소식을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하루 전날인 2020년도 7월 6일 향년 91세로 안타까운 삶을 살다 가신 에니오 모리코네 제 인생에 있어서 진짜 올바르고 곱고 마음 착하게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 질풍노도했던 그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잘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살면서 그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TV 혹은 영화 속에서 혹은 엘리오 모리코네 선생님의 음악을 통해서 마음 심쿵심쿵할 만큼 많이 알아가게 해주게 해주셨던 제게 있어서 최고의 음악 선생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 세대들이나 혹시라도 그 후세대 사람들조차도요 이분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분의 음악을 듣게 되시면요 이분의 맡았던 영화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하실 건요 첫 번째 이분의 음악을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 그리고 이분이 맡았던 음악의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홀로 이분의 음악을 듣게 되시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잔상으로 남아 그의 음악의 선율 속에서 모든 영화가 이제 필름처럼 스피드하시게 돌아가게 머릿속으로 해상되실 겁니다. 엘리오 모리코네 땡큐 엘리오 모리코네 굿바이 그리고 엘리오 모리코네 I won't forget me 저는 절대로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의 부고 소식을 어제 그 들었을 당시에 제 스마트폰 달력에다가 이분의 부고한 날짜와 매년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제게는 숙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매년 4월 1일이면 장국영을 기릴 거고요 매년 7월 6일이면 엘리오 모리코네의 노래를 들으며 이분을 기억을 하고 또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엘리오 모리코네라는 분을 추모하는 영상을 짧게나마 제작을 했습니다. 잠시 재업로드를 하게 되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음악이라도 좀 부금이라도 깔면서 이분을 좀 회상하고 싶었는데 그놈의 저작권이 뭔지 저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익 창출 뭐 후원 구독 다 필요 없으니까 이분을 좀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래도 장국영 그래도 제가 짧게나마 곡 한두 곡 올리면서 이렇게 했다 보니까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도 올릴 수 있었는데, 이분의 음악 파일이나 뭐 영상 파일들은 전반적으로 다 차단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고인이 되신 엔리오 모리코네, 제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질풍노도했었던 청년기를 청소년기를 진짜 아름답고 감수성 풍부한 사람으로 사람이란다. 감수성 풍부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당신의 음악의 선율이 저에게는 크나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아울러 천상세계에 가시게 되면요, 비 내리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햇살에 나부끼는 햇살, 따사로운 햇살 소리, 그리고 천상계에서 바람에 흔들리며 유유히 떠다니는 구름의 소리를 한번 그 위에서조차도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당신의 음악은 제 인생에 있어서 진심으로 고맙고 제게 있어서 크나큰 행복이고 행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엔리오 모리코네. Thank you. 엔리오 모리코네. I'm memory. 엔리오 모리코네. I forget me. 엔리오 모리코네.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음악과 당신이 만들었던 영화 속에서 음악을 들을 때에도 당신을 기억하고 또 추억하며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떠올렸었던 당신의 음악 소리와 함께 이렇게 자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고인이 되신 고 엔리오 모리코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굿바이 엘리오 모리코네. Thank you 엘리오 모리코네. I'm memory you. 윤호였습니다.